왜냐하면 토스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안녕. 저는 토스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팀리드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재영 선수를 맡고 싶습니다. 저는 이재영 선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다영 선수를 좋아합니다. 예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정환 선수를 맡고 싶습니다. 저는 문정환 선수를 좋아합니다. 수비와 공격을 모두 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정환 선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서브도 좋고 예쁘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연경 선수를 배우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에 공격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때리기 때문입니다. 김연경 선수 공격을 잘하고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연경 선수를 좋아합니다. 그냥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재영 선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리그도 잘하고 공격도 잘해서 멋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연경 선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알게 된 배구 선수이기도 하고 시합을 하는 모습을 보면 멋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선수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투수를 제일 잘하고 국가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선수 선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정광인 선수를 좋아합니다. 저는 정광인 선수를 좋아합니다. 저는 정광인 선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점프도 높고 배구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지덕 선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철호 선수를 좋아합니다. 공격을 잘 때리십니다.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그냥 배구를 잘해서 좋기 때문에. 저는 한선수 선수를 좋아합니다. 저는 한 선수를 좋아합니다. 저는 임동현 선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성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스파이크 때리는 게 아주 멋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성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유명하기도 하고 잘 때리기 때문입니다. 김연경! 이재영 선수요. 되게 오기 있게 생기고 인터뷰도 엄청 잘하고요. 한다혜 선수요. 제가 포지션 하고 싶은 게 리베로인데 수비 엄청 잘해가지고 좋아해요. 뽀뽀 팀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